추자현, 정웅인과의 연애와 결별? 추자현이 중국으로 간 이유, 그리고 대륙에서 이루어낸 인생 역전. 2003년 무렵, 정웅인과 추자현의 열애설이 터집니다. 이미 2년 정도 사귀고 난 다음인데, 더 화제가 되었던 것은 꼭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소식도 함께 따라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웅인이 1971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9살이고 추자현은 여자 연예인으로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활동 욕심이 컸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웅인도 당시 큰 스타였기는 하지만 어린 추자현으로서는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하늘이 허락한 인연이란 정말이지 따로 있나 봅니다. 정웅이는 그 후 다른 좋은 인연과 가약을 맺어 딸 셋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고 추자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효광이라는 러블리한 배우와 멋진 로맨스를 일구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연인과 결별을 하면서까지 연기 열정을 불살랐던 추자현이지만 사정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5. 필승 봉순령 끝에 드라마에서 긴 공백기를 가지고 출연한 영화에서도 대박 성과는 거두지 못하던 추자현은 짐을 싸서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죠. 중국에서 대개 영웅전이라는 드라마로 데뷔하지만 그때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겪게 된 사람이 바로 추자현이니 김순옥 작가의 대박 히트 막장 드라마 아내의 유혹 중국 리메이크판인 화가적 유혹에서 원작의 장서희가 맡았던 역을 맡게 된 거죠. 원래 중국 리메이크니만큼 제작진도 주인공을 중국인으로 캐스팅하려고 했으나 추자현을 보고 장서희 역은 추자현이다 라고 해서 찾아온 행운입니다. 그 후 한 편당 1억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이거 실화냐 싶은 소문이 퍼질 만큼 하는 드라마마다 대박이 나고 승승장구하며 대륙의 여신으로서 꽃길을 들여밟게 된 추자현입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인이 되어 처음 배우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것만 보아도 추자현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 구사 능력 그리고 연기에도 기울였을 절치부심, 그것이 오늘의 추자현을 만들고 우효광과의 아름다운 인연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